안녕하세요. 병의원 전문세무사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병의원 매출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금 신고를 할때이 매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를 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좀 병의원 업종에서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세무 담당자가 병의원의 매출 구조에 대해서 좀 소상히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 뜻하지 않게 원장님들께 피해가 갈수 있으니 매출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수입과 의료보호 수입이 있는데요. 이두 가지 수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료보험 수입은 공단에 청구하는 공단 청구분이 있고요. 본인 부담분이 있죠. 본인 부담분은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말하고요. 의료보호 수입도 마찬가지로 공단 청구분이 있고 본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그 지급내역 통보서를 보면은 환자의 그 진료비가 공단 청구분과 환자 본인 부담분이 얼마인지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또 병원으로 입금시켜주는 그 매출이 있고요. 산재보험회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발생할 경우에 병원에 또 입금시켜주는 금액이 있을 테고, 그리고 비급여 진료가 있으면은 그것은 이제 공단 쪽에 청구해서 받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비급여 진료 항목은 이제 병원 쪽에서 잘 기재를 해서 따로 세무대리인한테 전달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시고, 기타 수입도 마찬가지로 진단서나 뭐 초진 차트 같은 거 발급하시면 소액의 금액을 좀 받으시고 현금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매출로 다 잡아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의료 수익을 이제 집계하는 절차는 간단히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험급여, 공단에서 이제 저희가 지급내역 통보서를 보면은 공단 청구분과 본인 부담분의 합계를 집계를 하고요. 여기에서 뭐 자동차 보험이나 보건소, 영유아 검진비, 기타 등등의 산재보험 등 기타 등등의 이제 수익 금액을 또 집계를 하여야 되고, 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매출을 집계를 할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현금 매출에는 급여분과 비급여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죠. 급여분은 환자 본인 부담분의 급여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여기에서 집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자 본인 부담분도 집계를 해 놓고, 또이 부분에서 또 환자 본인 부담분을 집계를 해 주면은 매출이 중복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매출액이 높아져서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꼭 신용카드 등 매출에서 보험급여분을 반드시 차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료 수익에 대해서 이제 최소한 신고하여야 될 금액이 있는데요. 왜 최소한 신고할 금액이 나타나느냐?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매출이 이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다 노출되죠.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급여 항목, 그리고 비급여 항목. 신용카드 매출 다 오픈이 되고요. 현금 영수증 매출도 마찬가지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다 국세청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현금 매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이 현금 매출은 비급여 항목은 노출되지 않는데 급여 항목은 노출이 됩니다. 왜일까요? 공단에 이제 통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단에서 요양급여 지급 통보서를 보면 환자 본인 부담분에 이 현금 매출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원이 공단에다가 청구하는 그 진료비도 다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수로 빼먹게 된다면은 국세청에서는 최소한 이 병원이 신고해야 될 매출액이 4억인데 세무 신고상 매출액은 3억 5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차이가 나는 5천만 원에 대해서 소명하세요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 진짜 4억이 매출이 발생했는데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5천만 원이 또 집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장님한테 피치 못할 피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를 하셔서 매출 집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